저희가 이제 골프 멘탈 전문 또 채널이잖아요. 네네. 그 활동하다 보면 자주 들리는 혹시 골프 멘탈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요즘에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골프에 입문해 주신 건 굉장히 저로서도 좋고 골프에 대한 저변 확대가 돼서 근데 이제 골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골프에 대한 매너나 기본적인 룰을 숙지하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네네. 약간 비매너 골퍼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로 인해서 즐겁게 내 돈 내고 즐겁게 이렇게 라운드를 하고자 참여했는데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멘탈이 많이 나가서 그날 하루를 망쳤다 이런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일부 저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매너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런 골프장 예, 나가서 플레이 하다가, 예를 들자면. 사실, 뭐, 저희 모임에서는 저희가 회칙에 명확하게 좀 이런 비매너 플레이어들은 강제 탈회를 한다라는 것들이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모임에서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예, 과거에, 요즘은 사실 이러면 경찰 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캐디들 막 성희롱하고, 막 성적인 발언을 통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골프장 문제가 된 뭐 단체들도 많고 동호회들도 많고 명찰을 이 가슴에 달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야 하면서 여성의 신체에 손이 가가지고 이런 그래서 요즘 여성 캐디분들 대다수 이 모자에 명찰이 달려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징역을 보내야 되나요? 손모가지를 잡아서 꺾어버려야죠. 손목 코킹 못하게 꺾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골프 문화가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지. 알잖아요. 아름다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당연히 더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 되는 분들이 차라리 그분들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그럼 멤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코스를 나가서 골프를 칠 때 아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캐디님들과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슬로우 플레이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플레이어에 대해서 또 좀 힘들 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공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오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날 있잖아 아우 네. 힘들어. 그런 날 있죠. 너무 그럼요. 안 되는 날. 예. 뭐 그런 날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아니고서는 이제 가정사. 가정사, 그 다음에 회사인. 그 다음에 뭐 코인, 주식, 난리도 아니겠죠. 요런 것 때문에 어쨌든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네. 뭐 자주 보셨을 것 같아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은 도대체 자기의 이 흔들리는 멘탈을 어떤 방법으로 잡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멘탈 관리는 각 골퍼분들마다 자기만의 관리 방법이 있는데 뭐 아침에 뭐 사모님하고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전화 꺼놓고 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요즘에 또 카트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뭐 다들 좀 어렵고 힘든 그 멘탈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사실 뭐 캐디 탓, 뭐 무슨 탓, 코인 탓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멘탈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벌어진 상황인 것뿐인 건데 네.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내가 주식 떨어진 주식을 올릴 수 없고 떨어진 코인을 올릴 수 없고 화난 싸운 와이프랑 화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그럼요. 거고 네. 그 자리는 지금 공을 치러 와 있고 그럼요. 우리 또 멤버들이 있고 캐디님도 있고 나 즐겁고 싶어서 나왔고 그럼 그거에만 집중하고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스윙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사람 마음이 너무 또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계속해서 네. 끊임없이 나는 지금 골프 치러 왔고 회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명랑골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랑골프 치려면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내 자신 즐기기 위해서 이 골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동반자들과 또 캐디분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라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가고 있고 저의 랍에 항상 이렇게 도전하면서 볼을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회장님은 그러면 골프가 예. 본인의 또 삶에 어떤 의미로 자리가 잡혀 있나요? 저는 골프가 항상 제 실생활에 항상 묻어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저기 전봇대나 어떤 간판이 있으면은 아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몇 번 아이언을 쳐야 될까라는 생각이 하고 그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저거는 우측으로 한 두 클럽 반 정도 봐야 되나 예,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 네.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사실 제가 지난달에 그 골프장 갔다가 1번 홀에 티샷 하다 갈비뼈 늑골 골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3주 정도 했고 한 다음 주 정도면 볼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못 참고 어제 연습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중독돼 있어요. 그렇게 명랑골프를 치시고 네. 또 삶에 그렇게 큰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골프를 치면서 네. 가장
재밌었던 경우 아니면 아주 극적이었던 그런 장면? 작년 8월 달에 제가 동촌 CC에서 그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저는 사실 홀인원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네. 제가 그날 홀인원하고 저희 네. 모임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날 전체 다 소고기 사드리고 또 캐디분 또 좀 팁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네 그런 것들이라 얼마 쓰셨어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 라운드를 제가 동반자들 네, 네, 다 이제 네. 라운드 비용을 제가 내주고 네. 대신에 거하게 또 이제 그 트로피 네, 네. 하고 뭐 선물을 좀 받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홀인원 보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보험 홀인원 했을 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뭐 월 3만 원 정도. 예, 저 홀인원 뭐 보험을 광고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홀인원 할 것 같으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할 것 같으면이 어디 있어? 아, 할 것 같으면이 그거야? 요즘에 자꾸 핀 근처에서 냄새를 그렇죠. 맡는다. 그러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은 저도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좀 심적으로 부담은 됐지만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거기 넉넉하게 다 이렇게 좀 비용을 지불. 홀인원 하면 한 3년 동안 행운이 따른다고 하던데 그 기운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네. 많이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행운이 따라온다 했어요. 저 로또 3등 됐었어요. 홀인원 로또 3등. 네. 얼마 받아요? 그게 2억 이하의 금액은 22% 세금을 떼고서 제가 그때 130만 원 정도 빼니까. 잠깐만. 그냥 홀인원 하고 소고기 사고 돈 썼던 게 얼추 그 정도 금액 아니었나? 아, 네. 근데 뭐 그 트로피도 또 받고 했으니까. 남는 장사였네. 다들 저의 그 홀인원 그 기운을 받아가서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들 좋은 기운 받아서 감사합니다. 행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제가 골프를 좀 오래 쳤습니다. 예, 실력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네. 멋진 분들과 함께 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저희 모임을 이렇게 키워오다 보니까 지금 뭐 방송인 뭐 여러 각 사회 각계각층의 직업군별로 멋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 남녀노소 다 참여해가지고 함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혹시 배너 나가고 있나요? 예, 그 저희 모임에 가입하셔서 참여하셔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일반인 동호회에 대표하는 그런 또 모임을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변 확대에 좀 힘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멘탈 TV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